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3시간을 달리고 케이블카를 타야만 다다를 수 있는 그곳. 네팔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찾는다는 마나카나마 사원이죠.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줄이 참 길기도 깁니다. 염소도 케이블카를 타려는지 줄을 섰네요. 1시간을 기다려서야 겨우 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 10여 분이면 해발 1380m까지 올라간다는데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풍경에서 묘한 신비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마나카나마 사원으로 가는 길 양옆에는 기념품을 파는 가게부터 다양한 음식이 준비된 식당까지 즐비했는데요. 산 아래보다 더 번잡한 도시가 해발 1380m 높이에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 사원일지 기대되는데요. 숨도 쉬지 않고 오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 남자.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맞춰보실래요? 입으로 가져가는 손동작이 힌트인데요. 소리 없이 눈길을 끄는 꽃바구니도 있죠. 사원에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들이 바구니 안에 다 있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대비를 쳐라요. 아니 घरको परिवारलाई यही प्रसाद टीका नाउ टीका है. सब जौ तिल अचेता हुन्छ के. 상가를 지나도 여전히 길고 긴 줄. 이 줄이 향하는 곳에는 허름하게 비닐로 덮어 놓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마나카나마 사원입니다. 17세기에 지어진 힌두교 사원에는 네팔 전역에서 소원을 빌기 위해 찾아온 힌두교인들의 줄이 정말 끝이 없네요. 네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위로하는데 화려하게 크거나 빛나는 사원이 필요한 건 아닌가 봅니다. 사원에 들어갈 땐 새 속에 더러움이 묻은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이들은 신에게 무슨 소원을 빌고 싶은 걸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원 앞에는 소원을 비는 곳이 따로 있기도 한데요. 높은 곳까지 찾아와 비는 소원인 만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타이완 중서부 각지로 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타이중. 이곳엔 전통 깊은 사원 다자전랑궁이 있는데요. 바다를 다스리는 여신 마조를 모신 곳이죠. 요란한 음악과 깃발의 행진. 가마에는 마조신을 태우고 있다는데요. 대만의 신들은 이렇게 종종 외출을 다닌다고 합니다. 다자전랑궁 앞에 신을 태운 가마가 도착하면 한바탕 축제가 벌어집니다. 마조는 타이완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 있는 바다의 여신입니다. 오늘은 다른 마조묘에 있는 마조를 모시고 와서 다자전랑궁의 마조와 만나게 하는 행사입니다. 现在是因为台湾的宫庙很多，就是寺庙很多啊。那很多庙也会来到比较大间的庙啊，来参访啊，就是说希望因为神明也有兄弟姐妹啊，就是来到这样子的兄弟姐妹的家里面来拜访，这样跟人跟人的交流，跟神跟神的交流一样的意思，这样啊，拜访妈妈，叙旧啊，聊天啊，这样啊，是是是，每年有几次？每天来拜访的这些团队很多，尤其是在过年到妈祖的生日这段期间。 타이완의 신은 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외출을 할 때가 많죠. 마을 사람들이 요청하면 마조 신을 가마에 태우고 나가 마을 곳곳을 돌며 복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300년 역사 다자전랑궁에 높은 마조 신에게 인사를 하러 오기도 하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서 향을 올리고 소원을 빌죠. 이런 오랜 풍습을 통해 타이완 사람들은 지역 간의 교류를 하고 화합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 마조 신앙과 풍습은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마조신은 임묵이라는 실존했던 여인으로 배가 조난당할 때마다 특별한 능력으로 구해주었고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거나 바다에 나갈 때 마조에게 제사를 지내게 됐답니다. 마조신이 타이완에서 인기가 높은 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 아닐까요? 사원을 찾는 사람들은 음식을 바치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조신에게 사업이나 학업, 결혼 등 자신의 운세를 묻는데요. 점괘를 보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이런 동조와 怎么 처리야? 이 붉은 조각은 신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소원을 빌면서 빨간 나무 조각 두 개를 던지는데요. 두 패가 다르게 나와야 신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패가 다르게 나왔네요. 이제 대나무통에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 골라내고 막대기에 적힌 글자를 확인합니다. 보관함에서 나무 막대기에 적힌 글자와 같은 서랍을 찾고요. 임모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쪽지가 바로 마조신의 응답입니다. 과연 마조신은 소원에 어떤 답을 해주었을까요?